네, 며칠 전또 SPC 계열의 제빵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끼임 사고로 인해서 50대 근로자가 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경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 SPC 계열 샤니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난건 지난 8일 낮 12시 40분쯤입니다. 사고 근로자는 50대 여성 A씨로 10년 근로자였습니다. 맡았던 작업은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서 다른 원형 반죽통에 쏟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 원형통에 달린 노즐을 교체하고 있었는데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 근로자 B씨가 A씨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하면서 반죽통이 내려와 A씨의 아, 배부위를 그러니까 눌러 한 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명은 이 기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2인 1조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A씨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을 하면서 배부위를 눌러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신고 30분 만인 오후 1시 10분쯤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작업장 내부 CCTV와 함께 작업에 투입된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끼임 사고와 관련해서 SPC가 입장을 냈다고요? 네, SPC는 끼임 사고 이후 두 번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사고 당일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지난 10일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PC는 사고 직후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은 현재 모두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SPC 계열의 끼임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여러 번 처음이 있었던 걸로 아닙니다. 기억하는데. 네, 지난해 10월 15일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다가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번에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달 40대 노동자가 불량품을 빼내려다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절단이 됐고요. 또 지난달에는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설비 자체 수리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이 됐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1년 사이 끼임 사고만 3차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인가요? 지금 네 번, 다섯 번 가까이 지금 끼임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지난해 20대 근로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서는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도 했고요. 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뭐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졌나요? 네, 그때 당시 끼임 사고 논란이 커지면서 SPC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허영인 SPC 회장은 사고 엿새 만인 지난해 10월 21일 기자회견을 내고 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허 회장은 이 자리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안전시설 확충과 설비 자동화를 위해 700억 원, 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억 원등 포함해 향후 3년간 총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시설과 설비, 또 작업 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SPC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3월까지 약 6개월간 장비 도입이나 시설 보수, 작업 환경 개선 등에 165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끼임 사고가 계속되면서 SPC의 이 같은 약속이 공연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안전을 위해서 뭐 3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긴 했지만 자 문제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요? 이건 뭐 어떤 조직인가요? 네, SPC는 지난해 안전경영위원회 조직도 꾸렸습니다. 이 조직은 SPC의 안전경영 강화라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SPC 내부 위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SPC의 전 계열사 사업장의 산업안전, 노동환경과 관련된 재반사항에 대해 감독하고 또 공고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 끼임 사고 이후 안전경영위원회 소속 한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동안 SPC TF팀과 상시 소통을 통해 근로자 요구를 파악하고 또 개선 작업을 해왔다라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 뭐 위원회 출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 장치를 한다거나 이런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설비 투자도 하고 안전 경영 위원회도 설치하고 하는데 왜 사고는 계속 나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제빵회사가 SPC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다, 또 안전교육이 부족했다,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등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노동자 공동행동은 지난 9일 자료를 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계 부품 교체를 왜 공무팀이 아닌 반죽 작업자가 했느냐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니 보통의 공장에서는 기계 부품 교체는 기계를 수리하는 공무팀이 담당한다는 건데요. 공무팀이 아닌 작업자가 왜 기계를 고쳐야 했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팀 일은 공무팀이 해야죠. 근데 왜 작업자가 했는지 상당히 의문인데 뭐 밝혀진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노총 화섬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장 관행상 안전 작업 절차가 있어도 이 절차를 무시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직원들이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제품을 빨리빨리 뽑기 위해서 회사의 암묵적 동의 아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만약 그렇게 암묵적인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고라면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또 공동행동은 추가로 스위치 설치와 작동 방법이 안전 기준에 따랐는지, 또 리프트 기계 아래쪽 부품 교체 작업 시 안전 수칙이 있었는지, 부품 교체로 인한 운전 정지 시 필요한 방호 장치, 여기서 방호 장치란 위험 기계 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인데, 이런 것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SPC 제빵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고 모두 끼임 사고로 동일한 유형인데요. SPC 계열사에서 끼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동료 노동자의 부주의나 우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생산 방식과 조직 관리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노동자의 부주의가 뭐 지적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빵회사가 SPC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SPC의 노동자 근로자들만 부주의했고 다른 공장의 근로자들은 뭐 주의를 기울여서 사고가 안 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단 고용노동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네. 성남 샤니 공장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럼 처벌법 적용이 대상이 되면 대표이사가 네. 구속되는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는 먼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자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주, 경영 책임자, 그러니까 뭐 대표이사가 구속되거나 이렇게 벌금 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된 사례가 한두 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번 끼임 사고를 주시하고 있다고요?
네, 정치권에서도 SPC 그룹의 반복되는 사고를 지적을 했습니다.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허영인 회장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냐, 국민을 기만한 것이냐라며 당국은 반복되는 SPC 게임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말했습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도 이번 사건 역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라며 계속되는 게임 사고로 그야말로 중대재해의 빵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중대재해 빵 공장이요? 네, 이렇게 네. 또 꼬집었고요. 진보당은 지난 9일 뼈아픈 비유겠네요. 네, 네, 그죠. SPC 입장에서는 또 뼈아픈 비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보당은 지난 9일 성남시 SPC 제빵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SPC 그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또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엄중한 근로감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허 회장의 사과 이후 세 번의 게임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고 또 동료 근로자의 과실, 부주의가 있었다 해도 안전 조치에 대한 지적은 피해 나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안전 경영에 천억 원을 투자하고 또 안전 경영 위원회를 꾸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게임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앞으로 안전 수칙과 방호 장치 등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안전 조치 또 안전 교육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